12시 반부터 2시까지는 식당이 가장 바쁠 시간이다. 요즘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단골들 덕분에 장사를 하고 있다. 이 시간만큼은 남편도 밭에 가지 않고 열심히 식당 일을 돕는데 순두부를 떠가지고 네. 된장 넣고 좀 잡숴보세요. 아, 순두부 떠서? 네. 또 다 내가 농사 지은 것들이에요. 고추도 우리 집사람이 삭힌 거, 된장. 그럴까? 매일 밭에만 있는다고 아내에게 구박만 받지만 직접 기른 채소와 순두부는 한구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. 식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인데 바쁜 시간에는 또 이렇게 와서 내가 도와줘야 돼. 머슴에 머슴, 민초 머슴, 상 머슴.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모습, 밥만 먹여주면 먹고 이래도.